어떤 한 검사가 제가 들은 건 이제 그 초임으로 왔는데 검사님, 검사님, 검사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선배 검사들한테 그랬더니 한 친구가 와서 야, 쟤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이 국민일보 기사요. 네. 그이 삼성 이재용 선고되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그 검사들한테 전화했다는 이 기사 있잖아요. 그건 못 봐서, 국민일보 안 봐서. 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야라고 부르는 거. 그때 너희들 밤새고. 저는 이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목이 단독 윤석열, 야, 그때 너희들 밤새고. 따옴표 닫고 이재용 선거 후 전화 이거든요. 이건 진짜 이렇게 말하나요? 제가 김진 변호사한테 아, 지금 훨씬 떴네. 나이 적다고. 야, 김진미, 지난번에 방송할 때 수고했어.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되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소탈한 면, 뭐 형님 같은 면을 저건 부각시키고 하는 것 그야말로 같은데. 부각시키려고 서초동파 했던 건데. 조폭들 넘버 원투가 아래 아그들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건 정말 인권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기사이죠. 이거는 사실 윤석열을 칭송하기 위한 기사, 그런 류의 저거는 소탈한 기사인데. 게 아니라 수탈을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수탈하는 건데 수탈 보기에 요즘 일반 직장에서도 큰일 나죠 저렇게 따는 네, 거 상급자 하급자한테 야, 이런 거안 그렇죠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소탈한 면모를 보여준답시고 이렇게 자 제목에다가도 크게 윤 총장의 넣어놨으니. 수탈하는 모습을 여러분 아니, 보고 만약에 이 말을요. 대통령께서 비서관한테 이렇게 했다고 기사가 아유 탄핵하자고 나오세요. 난리죠 탄핵감이 될것 저쪽은 같고. 맨날 탄핵이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네 지금 그 검찰의 조직 문화인데요. 윤석열의 개인의 캐릭터도 있겠지만, 맞아요. 제가 이제 검찰 조직 문화 중에서 이제 듣고 되게 놀랬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칭이에요. 검사들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제 말씀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검사들은 서로 검사님이라고 절대 안 부르죠. 변호사들은 저 아주 친해서 정말 말 놓기 전에는 누구누구 변호사님, 뭐김 변호사님, 뭐 이렇게 부르고 좀 친해지면 그냥 뭐 김변, 뭐 최변, 뭐 네.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검사들은 절대로 서로 검사라고 부르지 않고 누나, 동생, 언니, 오빠. 진짜 한 네. 가족이네요.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많은데 기수가 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늦게 이제 되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뭐 선배, 예, 네. 이렇게 이제 부르 선배, 그다음에 그때 이제 무슨 검사 이렇게 이제 부르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나 강요돼서 어떤 한 검사가 제가 들은 건 이제 그 초임으로 왔는데 검사님, 검사님, 검사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선배 검사들한테 그랬더니 한 친구가 와서 야, 쟤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이랬다는 거죠. 모르는 줄 모르고.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쟤는 나한테 형이라고 안 하고 검사님이라고 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족, 예전에 삼성의 슬로건이었었는데, 그래서 검찰도 이 또 하나의 검찰의 가족이네요. 조직 문화가, 그러니까 호칭이라는 게 서로 변호사는 변호사님, 이렇게 검사는 검사님 이렇게 부르면 사실 이제 대등한 관계, 이게 그 전제하는 건데, 그렇게 상하 관계가 있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조직 문화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럼요, 그게 예. 또 강요되는 분위기라는 것이고, 그러면 한 기수 위라도 엄청난 선배 노릇을 상급자가 깍듯하게 된다는 모신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그, 옛날. 예, 그래서 이, 뭐, 상명하복 조직, 우리가 이제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검찰은 군대랑 거의 똑같다.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다. 저기 군대한테 조금 사과하셔야 될것 같아요. 군인들이 근데 들으면 이 지금 난리 난리. 근데 이 기사는 우리가 일전에 윤석열 총장이 그 강아지를 거의 끌고 가서 네. 그것도 이제 모르고 싫었어. 찬양 기사인데 그 되게 패러디도 많이 나왔듯이 그렇죠. 이 기사는 이게 그게 은근 디스 기사인지 잘알 길이 없는데 이 기사는 더 문제가 이 기자는 이 내용을 어디서 듣고 썼나? 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보원의 그리고 신빙성이 네, 게다가 윤석열 총장이 검사들한테 전화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소스가 어딜까? 그리고 이게 단독까지 달 사안인가? 우리가 보통 특종, 그러면 월남전 때, 뭐, 그 월남전이 조작으로 시작됐다. 우린 이런 걸 특종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 단독이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특검에서 같이 일했던 검사들한테 전화해서, 야! 따따따 했다. 반말로 이게 경력. 특종이냐. 그 기사가 뭐 예전 같으면은 뭐
그 지면에 있는 휴지통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 기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되고 있는 걸 단적으로 휴지통화? 보여주기도 한다.